해마다 공교육을 떠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조기 유학의 실패, 해외 유학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더 이상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들의 관심은 점차 대안학교로 집중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곳 유콘국제학교는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 유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교육 브랜드 리포터 박민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교사와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는 학생들을 보니 마치 외국 학교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내에서 완벽하게 미국 유학의 혜택을 부여하는 유콘국제학교만의 큰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대안학교로서의 유콘국제학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유콘국제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몇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콘국제학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유콘 인터내셔널 스쿨은 우리 삶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 21세기 글로벌 지도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콘 인터내셔널 스쿨은 근본적인 신앙의 높은 학구적인 기준을 가진 미국 밥존스 유니버시티의 커리큘럼을 기본으로 하여서 진정한 크리스천 교육의 차별화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한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매일 오전 채플 시간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활화하여서 앞에서 말한 커리큘럼의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유콘 국제학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유콘 국제학교는 미국 유콘 인터내셔널 스쿨의 한국 분교로 설립되었습니다. 미국 사이판 유콘 인터내셔널 스쿨의 브랜치 스쿨로서 인가를 받아서 학점 교류가 인정되며 미국 학교의 졸업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 입학 시에 국제부 특별 전형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의 선택에 따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학교 교사진은 밥존스 대학교 및 게일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한 선교사로서 훈련을 잘 받은 미국 교사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미국 교육 방법과 특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한국 교사들도 담당한 교과목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육적, 신앙적 모델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교사들 중에 교장 선생님의 따님이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소냐 박 교사가 유콘 국제학교에서 활동하게 되셨는지요? 저는 사이판과 중국에서 12년 동안 음악 선교사로 지냈습니다. 사이판 유콘 인터내셔널 스쿨에서는 음악 교수로 재직하였고 중국에서는 음악 선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청교도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크리스찬 교육을 하고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저의 자녀가 중학 시절부터 재학한 미국 밥존스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한 후에 연세대학원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 상무보좌관을 거쳐서 유엔 모의총회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한 경력으로 인해 현재 학생들에게도 많은 귀감과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대안학교를 이끌어가기 위한 교장 선생님만의 교육 철학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안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교육 이념 없이 세워지는 학교는 또 다른 대안을 세우기에 이르러 대안학교의 본질이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안학교는 학교만의 특성과 성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 없이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단한 연구와 창작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유콘국제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서 진정성을 전달하는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운영해 나가며 신앙이 밑받침된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콘국제학교에서는 외국어 수업 시 미국 밥존스 대학의 출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교사진들과 함께 몰입식 영어 교육을 통해 수준 높은 외국어 구사 능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콘국제학교에서는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며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학생들은 중국어를 2학점 이상 인수해야 포린 랭귀지 수업 필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육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이 근대화가 될 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가셨던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과 순국 열사이신 유관순, 이준 열사 등 많은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그 뒤를 이제 유콘국제학교가 그러한 인물을 키워나가는 인물의 산실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교육을 통한 산교육으로 위대한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International School as an English teacher. Today we have a very special event because for the Spirit Week, I'm going to ask my students what their dream jobs will be in their future. Okay, we'll start with Hyeong. Here she is. Hyeong, hi. Okay, this is a dream job day. And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a Christian missionary. Very good. She's 11th grade in our school. Soon going to be a senior next year. Okay, Jose,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teacher, but not linked with math or science. Maybe he has strength in English and history. Okay. How about Giha?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chef. Oh, look at him. He's very masculine. He has the arms to cook. He will be a strong chef. Hi, Dan.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 medical missionary. Oh, but you're wearing taekwondo clothes. Why? If you're a missionary, you cannot beat up people. Yes, Dan has always desired to be a medical missionary in a foreign field. And we've been praying for that. Okay, what do you want to be, Ashley? I want to be a violinist. Oh, doesn't she look just like a violinist? Except that she doesn't have a violin with her now, but she looks like entertain a violinist. Doesn't she look like Charlie Chaplin today? All right, Abel, what do you want to be? I want to be an elementary teacher. Oh, yes. She has 4 siblings, and she will be just cut out to be an elementary teacher. Okay, what is your dream job, Mr. Song? I want to teach the mathematics in the school. Oh, very good. Where do you want to teach? In Korea or in America? Maybe in Korea. In Korea, okay. He's very good in math. God has given him a talent to do well in math. Okay, these are my students, and they're juniors and seniors of UConn International School.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for visiting. All right, students, s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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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pirit Week at UConn International School. We are trying to get our students excited about learning and about different things in our school. Mr. Andrew will tell you about which days are which. Mr. Andrew. On Monday, we celebrated Hat Day and Stuffed Animal Day. Students had to bring a hat and a toy animal to school, and we saw who had the best and most interesting ones. Today, we have Dream Job Day, where you get to dress as the job that you would like to do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our students are all dressed in different clothes based on what they would like to do when they get older.
Tomorrow we're going to have Backwards Day, where all of our clothes will be on backwards, and it will be a lot of fun. And then on Friday we're going to have School Color Day, where the students all have to wear blue and yellow, and they have to dress very nicely for school. Have fun this week, students! Yay! Woo! 최사라 교장은 새찬양 콩쿠르의 심사위원과 한국교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녀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역량은 유콘국제학교가 예술학교로서도 인정받는 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발판인데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발굴하는 것이 유콘국제학교의 다음 과제라고 합니다. 국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한학교. 최사라 교장의 말처럼 분별력 없이 받아들이는 학교보다는 연구와 창작에 끊임없는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대표 교육 브랜드 리포스터 박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콘국제학교가 정답입니다.